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입니다. 오늘 몽키를 잡아라 다섯 번째 사냥꾼은 누구신지 먼저 보시죠. 몽키 잡으러 왔습니다. 네, 몽키 잡으러 왔습니다. 저는 구력은 20년 됐습니다. 저는 14년 됐네요. 전국 시민 우승, 비랭킹 오픈 우승, 지도자 우승, 총 입상 횟수는 20회 정도 됩니다. 저도 입상 횟수 한 20회 되고 우승, 오픈 우승 몇 번 했었고 지도자 우승 한번 했었고 또 머들이 2점 됐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몽키를 잡아라 해서 네, 그 방식이 바뀐 거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몰랐는데 네. 갑자기 저희는 목표가 있었는데 저희 나온다고 갑자기 뭐 방식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알았습니다. 약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예, 계속 지금 화이트 레드몽키만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레드몽키가 무릎이 지금 아작이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 힘들어가지고 좀 방식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지금 이 그 추첨 아시죠? 예, 예. 예 복불복입니다. 예. 아니 어차피 저희한테 한수 배우러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뭐 진짜 상품 달라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상품 뭔지도 모르는데요. 저한테 배우러 오신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한 분씩 또 모릅니다. 또 하늘이 놓으면 또 레드몽키와 또 화이트몽키가 나올지 예 모르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레드 하시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조 선수부터 먼저 눌러주시죠. 설정 생성. 어이구. 아 화이트 몽키 나왔습니다. 야 아니 손에요. 이 혹시 이 앱이랑 같은 뭐 아는 사이인가요? 야 이 설마 여기서 레드 몽키가 나오면은 이거는 지금 이 화면이 예 우리 이 화면이 시청자분들한테도 이거 나갈 거거든요. 자 우리 예 상번 선수 생성 눌러야 됩니다. 못 보겠다. 데디 몽키입니다. 데디 몽키가 걸렸습니다. 최선을 네. 다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형님이 오늘 마음 먹고 와가지고 아침 10시부터 몸푸자고 전화 왔더라고요. 레드 몽키님이랑 같이 할 줄 알았는데 데디 몽키님이랑 하면서 각오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냥 삐대려고 합니다. 네. 화이팅! 자 오늘의 몽키를 잡아라 사냥꾼은 바로 한주호와 이상범 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우리 인물이 좋아요. 네. 이번 우리 동호회편은 인물이 이래 좋아가지고 이거 밀리는데. 그 오늘 그 생각했던 전략대로 안 되는 바람에. 아닙니다.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예. 아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원래 생각은 우리 레드몽키와 이 화이트몽키를 하려고 하셨다가 예, 저희가 이 룰이 바뀌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지금 머리를 안 대고 하셨. 아까 네. 화이트몽키를 뽑으실 때 두 분이서 손뼉을 쳤어요. 야, 그래 좋던가요? 데디몽키를 피했다는 그 이유로 좋았는데 결국은 걸렸네. 오늘 화이트몽키가 아까 그 손뼉 치는 거 보고 잔뜩 독이 올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네, 화이트몽키 지금 연습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화이트몽키 오늘 생각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결과로 오늘은 결과로 말고 긴 말은 필요 없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다. 많이 겸손해졌어요. 아, 네. 어, 우리 이상권 선수, 예. 예. 오늘 데디몽키와 이 화이트몽키, 예. 예. 오늘 전략 다시. 잠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답이 없더라고. 답이 없고. 아, 예. 승부는 어떻게 되지? 아 그렇죠. 공은 동글동글 하고. 네. 이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걸 또 매번 느끼고 있고 네. 예. 그래도 또 게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네 오늘 한번 끝까지 열심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 드디어 이제 몽키를 잡아라 다섯 번째 사냥꾼이죠. 예 맞습니다. 한주호 선수하고 이상범 선수입니다. 네.
저 두 분은 지도자 대회 우승 경력이 있어요. 어 맞아요. 네. 지도자 플러스 동호인. 네. 동호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사수로 나가서 네, 우승을 했는데 그 동호인들 중에 지도자 대회를 끌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어, 저 두 분은 보면 겁이 없어요. 평소에도 감을 그리고 일단 말부터 앞서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 또 나가서 입상을 하고 오는 거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네. 그렇게 또 지 맘대로 할 수 있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화이트 몽키랑 자랑하겠다고 저들은 일주일 전부터 저들끼리 아, 연습을 하고 네, 전략을 짜고. 왜냐면 이 저 한주 선수는 제가 처음 테니스 가르쳤습니다. 네. 저는 웬만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많이 신경을 못 써줬기 때문에. 제 친구가 항상 어디 가면은 제 욕을 한다고. 테니스는 지가 가르쳐 시작을 시켜놓고 어, 신경도 안 써주더라. 나 몰라라. 네, 하더라. 네, 그 당시에 저도 20살 때도, 때인데도 저는 레슨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한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만 해도 어, 자기는 평생 다니면서 저한테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해야죠. 그런 와중에 지호가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상문 선수는 어릴 때부터 저희 선수 생활 때 어, 여기 두류코트나 이런 데서 연습을 하면 아버님이 또 테니스를 좋아하셔서 아, 네, 늘 테니스장에서 네, 가자를 먹고 테니스장에서 놀고 그랬었죠. 아, 한주 선수가 먼저 서브를 시작합니다. 아, 우리 화이트 원기가 일을 갈고 나왔어요. 일을 네, 갈고 나. 지금 최근에 낮에 오전 레슨 하고 낮에 가서 또 연습을 하고 오후에 또 레슨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맞습니다.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우리 불러온 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있죠. 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얼마 전에 우리 또 강남 선수도 운 좋게 이겼지만. 네. 그 전략은 저 썩 좋지는 않은데 계속 그 화이트 몽키 쪽으로 그렇죠. 공을 주자는 네. 어, 레드 몽키가 없으니까 화이트 몽키 쪽으로 공을 주자. 선수가 야 그러니까 연습을 3시간 전부터 와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스트로크가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상범 선수도 본부에서도 많은 입상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 힘 있는 공 정도는 받아내죠. 30, 40. 아, 이게 만약에 들어갔으면 한재 선수가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자, 노웨드 시스템. 노웨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몽키 테니스를 잡아라 해서 하는 네, 듀스 때 선수들의 체력을 보충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좋아요. 아, 긴장했죠? 긴장했어요. 맞아요. 손이 굳었어요. 네, 여러분 이번 포인트를 이기고 왔으면 자신감들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다음 게임에 이 서브 게임을 놓치면 조금 무너지기 쉽다고 봐야 되죠. 그냥 그래도 제가 이상범 선수한테 평상시에도 얘기를 좀 합니다. 예, 발리에서 너무 고정적이지 않나. 예, 약간 이런 탄성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좀 더 부드러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손목에 관절 쓰임이 있어야죠. 예, 맞아요. 근데 너무 고정시켜서 이래 눌리는 발리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어서 예,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때 이상범 선수
조금 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한조 선수가 리턴이 굉장히 좋거든요. 발 밑 당구동도 상당히 잘하고. 근데 지금 슬라이스를 친다는 건 벌써 데디몽키 서브에 벌써 조금 압박감을 느끼고 네. 있다는 거죠. 부담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저희 프리레슨에도 있죠. 3구까지 생각해라. 네네 맞아요.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몸 동작도 상당히 빨라지고. 근데 그게 방금 같은 경우에 본인이 끝낸다고 발리를 아까 좀 전에 백발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더라도 상대가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몽키가 지금 오늘 지금까지 에러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스트로크에서 저 화이트 몽키 포인트 타이밍을 뺏어오고 싶어요. 맞아요. 그 말을 하는 동시에 바로 에러를 하는 말씀드린 순간 털몽키가 네, 나타났습니다. 한준호 선수가 지금 발리가 계속 늦어요. 네, 네. 왜냐면 이게 동호인들하고 게임을 할 때는 저게 저렇게 힘을 주는 템포가 맞는데 그렇죠. 네, 지금 지도자들과 하는 공이 빠르게 오기 때문에 본인이 힘 주려고 할 때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늦은 거죠. 네, 그래서 네, 저희 몽키 테니스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이터지 발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서티 올. 매우 늦죠. 동호인들에서는 타이밍 잡기가 쉽지. 이상범 선수는 머드리에서 두 게임 잤다고 좋아했는데 오늘 빵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식사를 오늘 아직 안 하고 왔답니다. 아 그러면 네. 우유라도 하나를 사드려야지. 빵을 좋아한답니다. 목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우유라도 하나 제가 가서 사와야 되는 거 같아요. 빵을 좋아한다. 밥을 안 먹어가지고. 이상범 선수 지금 아직 이제 반트 맞습니다. 이제 세 게임 남았으니까 네. 그래도 여기서 두 게임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이죠. 네 맞아요. 이제 시작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아쉬운 포인트가 좀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중계하면서 얘기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돈 들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파이팅! 몽키 테니스 존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 몽키야. 자기 레슨 수업 비는 타임에 그렇게 서브 연습을 해요. 친구도 낮은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님한테 전장을 좀 뚫어달라고. 대표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네,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네, 지금 게임 집중하십시오. 됐어요. 저도 저희가 몽키 테니스에서 지도하는 거죠. 슬라이스, 포인트 슬라이스, 당구는 거, 로브든.
햇빛이 반대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햇빛과 전혀 상관없는. 네, 상관이 없죠. 네.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녁 7시 반에 아 햇빛. 갔어요. 오 날씨 좋던. 오 좋아요. 이야 제게 또 레트가 더. 예 레트가 더 좋네요. 노에드 시스템. 몽키 시스템. 네 몽키 시스템. 노에드 시스템. 누가 봤나 몽키 시스템. 우리 블루몽키가 좀 많이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삶에 여유가 생긴다. 네 좋죠 뭐. 돈치 다 벌어가니까. 초등학교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야 되지 않겠어? 신월성이 돈을 쓸어 담는다.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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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하이트 몽키가 스피닝이 지금 예전보다 오히려 제 연습으로 통해서 더 많이 감기는 것 같은데요? 타이밍이 딱 잡혔어요. 네 지금 템포가 이상 선수도 방금 같은 리턴을 차라리 드라이브로 했으면 네, 훨씬 나았죠. 맞아요. 이상문 선수도 사실 리턴 드라이브가 굉장히 좋거든요. 백 드라이브가 안전하게 치려고 하다가 4대 0까지 벌어지면 지도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저렇게 이제 저렇게 이제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화이트 몽키가 저런 리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의 네트를 타고 빨래줄처럼 날아오면 우리. 그렇죠. 정상훈 코치님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는 빨래줄 알고 미사일 쏘죠. 위로 올라가죠. 네, 미사일을 위로 쏘 이렇게 외공포 미사일. 이륙은 하는데 갑니다. 이륙은 하는데 착륙이 없는 그런 거 맞죠. 아웃이 된다는 포인트. 아웃도 언제 될지 일단 잡으면 다 놓는다는 그 포인트. 아 리턴 굉장히 좋았습니다. 프로 15. 오 나이스 빨리. 몰라요. 끝까지 게임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주호 선수 서브는 이 게임 못 잡으면 다음 데디몽키 서브 게임이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 봐야죠. 그럴 수 있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구에서 저희가 초대해서 하시는 분들 다 서로 알기 때문에 즐겁게 몽키를 잡아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선물이 너무 굳어져 오는 게 있죠. 지금은 제가 한번 봐줘야 되겠습니다, 진짜. 몸이 들어오면서 그냥 그대로. 게임이 안 끝났는데 지금 낙수를 하려고 가는 분이 5대 0인데 한주호 선수가 거의 더 이상 못하겠다. 약간 그런 표정이었어요. 이 의미 없는 마지막 대리몽키 서브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자 지금 이제 아까 세 개 나왔다 이제 두 개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계속 시작입니다. 아, 마음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홀. 그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잘한다 상범이. 드디어 잘한다 상범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아 너무 맞아요. 아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